오늘은 뭐 최강사 한 명이 게임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뭐가 잘 안 되네요. 공주였다. 뭐 잘 안 되네요. 뭐가 이렇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환사가 다시 연결. 인간을 보면은 정글할 때 라인이 막 터져나가면은 아, 내가 라인 한 라인 하나 서야 되나, 그리고 라인 하는데 다른 라인 막 터져나가면 아 정글을 해야 되나. 근데 지금 뭐지? 얘가 지금 텔포면은 탑무무야? 우리는 나른데? 그래 이런 판은 이기자. 그래 이런 판은 이기자 진짜.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판은 이기자. 판테온 정글. 만약에 솔킬을 당했어.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어, 살릴게요 뭐 이런 거 한마디만 해도 승률이 올라갑니다. 미안해. 미안해 판테온. 죄송해요. 판테온 갑니다. 판테온 갑니다. 미안해. 이렇게 해줬는데 빨리빨리 먹자.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판테온도 힘이 빠져서 갱킹력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러면은 6렙까지 정글을 돌아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워익이 판테온의 힘을 빠뜨리면서 약간 좀 편해지는 거죠. 다른 라이너들을 좀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판테온이 무리하게 갱을 가서 실패를 하게 되면 판테온은 완전 망하는 거고.
좀 정글 좀 돌아야 되거든요. 템이 안 나와서. 와이 연구 많이 했습니다. 6렙까지 갱을 아까워라. 다시 위쪽으로 쭉 달리고 노랑 노랑의 정글 워익은 노랑 방어 나머지 올 공속에 3개 파랑의 3개를 성장 쿨감? 받았어요. 성장 쿨감. 빨강은 워익이 쓰는 거예요. 아 근데 아까 세판도 초반엔 잘했어. 근데 팀이 터지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자 저 갱만 당하지 않으면 이번 판은 거의 승률이 올라가죠. 그리고 LOL이 신기한 게 우리 편이 잘해주면 나도 플레이가 좋아져. 왜냐면 내가 플레이 한 플레이가 옳은 플레이가 되거든. 우리 팀원들이 못하면 내가 한 플레이가 쓰레기 같은 플레이가 되는 거야. 어 이거 갱 하면 갱 킬이다. 어 킬 안 나오지? 나이스. 좋아요. 그러면 동선 낭비가 되는 거고. 그런 게 반복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망하는 거죠. 자, 6레벨. 자, 판테온이 지금 좀 망했기 때문에 여기 와드이나 이런 게 좀 안 될 거예요. 놓고 미네. 이 밀 때가 제일 힘 빠져. 어, 걸렸다. 갈 데가 없는데요? 한번 가볼까? 작은 경치 꿀. 쉬어. 꿀? 또 뭐야? 퍼 부어버리네. 무무까지 텔포로 밀어. 오이 무서웠다잉. 이거 줘야지. 나라가 탑 밀면 돼. 줘. 괜찮다. 아깝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뭐야? 잘 잡네? 잘 잡네? 이런 판도 있는 거네. 나르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 이거. 나르 제이스 다 잘하네. 무무가? 그 정도야?
마르가 잘하니까. 저들의 뼈 한참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짓은 하지 말자. 블루를 드리겠습니다. 사냥할 시간. 영겁의 지평에 가려는 거야? 내가 한번 라인 무브도 해봤는데 라인 무브는 뭐가지?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 영겁의 지평에 가나? 좋으냐? 느껴지는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안태원이 용사까지 나왔네. 갑니다. 지나갑니다. 난 군주였다. 적을 처치. 나에게 한 입 주는 건 어떠니? 역시. 저들의 악취가 난 군주였다. 일단 가죠. 잡을까? 잡아자. 여기 꽝! 랜턴을 잡아? 이거 아까웠다잉? 미드를 막아야 됩니다. 6 나왔는데 잡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미녀 많다. 미녀 많다. 미녀 많아. 아, 베인 무리. 미녀 많아. 난 군주였다. 일단 가죠. 힘을 찍어줬는디.
것이다. 끝을 보자. 두두두두두. 아군이 당했습니다. 한태원 적괴 정말. 사냥할 시간이다. 아끼지 마. 여기 가다가 좀 더 있다가 여기 타워 안에 들어가고 그 뒤에 판테온 와가지고 쳐맞고 아무무 잡고 또 죽으면 손해잖아. 아끼지 마 플래시. 잡을 수 있을 때 잡는 거야. 야 꼈어 나 이거. 아. 아스레시 형? 말파 궁 있어? 없어? 궁 있어? 없어? 아 궁 세! 오 궁 있었어! 와 궁 있었어 말파 궁! 아! 아! 스레시 형 지금 연속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스레시 형? 아... 어... 됐지. 말파궁이 무서웠어. 근데 말파궁이 바로 안 쓰네. 침착한 녀석이라고 해야 되나? 너희들 거기서 시간 끌어준다면 내가 용법! 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끝을 보자. 이런 홀스 같은 플레이를 봤나? 그 내가 잘하는 플레이인데 그래 좀 판이 말리면 그럴 수 있어. 판이 말리면 시야가 좁아지거든. 혼자 있는 것만 보면은 콧구멍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있어. 뚝띠 심장 추적자를 다 맞아가면서 사나이는 피하지 않는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피가 어디다 박았죠? 정글 연우는 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래요. 정글 연은 탑 어익은 근접 챔피언이면 진짜 자신 있어. 파괴했습니다. 나르 같은 애들 말고 그 레넥이라든지 니분도 어렵겠지. 니분도 어려울 거야. 사냥 정글보다는 시야 작업. 지금 시야 작업 해도 되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정글 돌 타이밍과 안전하게 시야 작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보는 거야.
갖고 왔니? 아, 이거 내 건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방금 전이 이제 머이게 어떤 그 평큐 평알 이게 딜을 제일 많이 넣는 콤보거든요. 이거 라인전이 잘해주니까 라인이 잘해주니까 뭐 이건 뭐 그냥 하는 거지. 빠져주고 끝을 보자. 블루가 있긴 한데 블루 욕심내지 말고 끝을 보자. 그렇지, 불러서 우리 편을 불러서 그런 걸 우리 편을 불러서 여기서는 저들의 뼈로 전치를. 때려. 안 쏘? 어디야? 궁 안에 있었네. 확산 중입니다. 마무리. 게임 끝났네요. 티아멧도 궁에다 묻어요. 끝을 보자. 제라스. 아, 바방을 먼저 가야 돼, 현실. 생각을 못하냐. 다시 시야장악. 사냥할 시간이다. 페인 없어?
개인과 몸의 한판 승부? 아야! 당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워익의 어떤 워익템의 마무리는 티아멧. 워익의 정말 치명적인 단점인 라인 푸시력이 이제 해결되는 순간이죠. 하지마 미니언들아. 적의 블루를 탐하지 맙시다. 돈 너무 많은데? 갑시다. 에이, 불안까지? 에이,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 굶주렸다. 에이, 그건 너무하지. 그래도 정글인데. 에이, 가 한번? 에이,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긴 한데. 아, 시드라야 뭐 당연히 상위템이니까 가는 건데. 제압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너희들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않겠다는 페이크도 튀자. 저들이 도망가야 재밌을 텐데. 아닌데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튀어야 돼 형. 튀어야 돼. 혼틈용. 혼틈용! 혼틈용! 베인! 둘이서 합자! 베인 둘이서 합자! 볼라면 튼탄! 아! 아, 혼틈 바로 내라라 했는데. 아, 와드가 꽂히네. 용이 아니라 바로, 바로. 아. 판테온 궁 떨어질 거야. 판테온 궁 떨어질 거야. 궁 떨어지면 잡으면 돼. 안 떨어지네. 난 굶주렸다. 아니 뭐야. 궁이 있었을 텐데. 베인이랑 나랑 생각이 같네.
것 같더라.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하늘에서 300골드가 떨어집니다! 이 정도까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끝을 보자. 자기 주체미면은 타는 애들이 있어요. 사냥할 시간이다. 나는 베인 저렇게 못하지. 보면은 자기 주챔이랑 아닌 거랑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에르엘은 바론 마음에 드네. 잊어진 계절. 내가 왔어 이제. 안심하고 때려. 저들이 도망가야 잡혔을 텐데. 아무도 모르고 끝나요 이건. 아니 아무도 모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 명 띄운다가 다가 아니야.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이런 판도 있는 거고. 일단은 탄무무였잖아. 탄무무 힘들어. 라인전이 힘들어요. 말파이트도 좀 못했고. 잘했네요.